한적한 마을. 그래서인지 커피의 향이 더 깊은 이곳. 달콤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음료 나왔습니다. 과자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농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효입니다. 따뜻한 위로가 있는 시골 커피집으로 초대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러 오라더니 바람만이 제작진을 반겨주는 이곳은 충북 옥천의 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아담한 커피집. 조금 더 드릴까요? 네. 맥심 쉐이크 하나 하고 색다른 라떼요. 색다른 라떼가 종효 씨는 이곳에서 2년째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효 씨가 낳고 자란 그의 고향. 종효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무대 미술을 전공했던 종효 씨. 매일이 경쟁인 생활에 지쳐 잠시 쉬고 싶어 고향을 찾아왔답니다. 시골에 딱 내려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뭔가 편한 둥지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만 쉬다 올라가자 했는데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벌써 6년째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커피집 구석구석엔 종효 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음료 하나하나에도 그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저희 집에서 딸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판매를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카페도 없었고. 와플도 먹어볼까? 크로플은 없고 이제 와플로 바꿨어요. 이런 그의 옆에는 늘 아내가 함께합니다. 이제 그녀도 커피집 일이 능숙한데요. 와플 나왔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메뉴들. 아담한 종효 씨의 커피집은 동네 사랑방으로 통합니다. 아, 맛 좋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예. 우리도 이제 창업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촌에. 저도 맨날 저 촌에 살고 있는데. 야, 이거 생각 한번 해봐야겠다. 바쁜 시간이 지나면 종효 씨 부부에겐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옵니다. 쉴 때도 꼭 붙어있는 깨가 쏟아지는 신혼. 보다가. 근데 나 이렇게. 근데 가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해. 그치. 커지니까 더 많이 움직이는 거. 조그만 때는 움직여도 안 느껴지잖아. 근데 이제 이만하니까. 나중에 1kg 넘었다 그랬지? 응. 나중에 막 때는 이렇게 막 발 툭 튀어나올걸? 진짜? 이렇게 밀면. 제가 손님으로 왔었는데 여기에 그때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한 3시간, 4시간?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말도 되게 대화가 잘 통하고 호감이 먼저
만났나 봐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주면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 달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맞아요, 진짜 자연스럽게요. 우연히 놀러 왔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수진 씨. 불편한 건 없어요. 처음에 좀 심심한 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오히려 이제 도시 가면 되게 복잡하고 그런 게 불편하더라고요. 힘든 건 없는데 이제 배가 너무 부르니까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 같죠? 아빠, 지금 갈게요. 종효 씨가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갑니다. 근처에 있는 아버지 댁에 간다는 그. 고향에 돌아오니 부모님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아빠! 와, 왔어. 이곳에는 왜 왔을까요? 아, 여기 저희 농장인데 이제 일도 좀 도와드리고 저희 가게에서 쓸 딸기를 좀 가지러 왔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일을 거둔다는 그. 응. 정신없이 달려있었다. 저 뱃살 조금만 나오게 해주세요. 씨야 말이지. 그런데 좀 이상하죠? 종효 씨 오늘 일하기 싫은가 보네요? 아니 선생님 이거 뭐 도와러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뭘 조금밖에 안 타셨어요? 제가 사실 딸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일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드린 겁니다, 이게. 이거 따가지고 분류해서 가져갔다. 서로 최대한 양보를 많이 해주고 내가 많이 이해를 많이 해야 돼. 친구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많이 넣어서 손주가 초등학생이 사람들 한 2년 교육 땡기고 뭐 이렇게 하더니만 딸기밭에 와서 아르레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병원을 한참 댕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판매하는 것을 의지로 너는 해보고 농사는 우리가 짓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카페도 열 겸 또 판매도 할 겸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지요. 아들이라고 딱 저렇게 든든하고 좋긴 좋아요. 무엇이든지 다 지가 해결을 해주고. 멀리 떨어져서 지 혼자 놔두는 것보다 저한테 듣고 있으면 우리도 든든하고 지도 부모님한테 의지되고 좋겠지. 그게 가족인가 봐요. 열심히 해. 오늘도 돈 많이 벌어.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갈게요. 안녕. 오늘도 익숙한 이 길을 지나는 종효 씨. 이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그냥 농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냥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감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오히려 응원해주시니까 더 그게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근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친구를 도와주러 왔다는데요.
딱딱하게 할 거 아니라가지고. 같은 고향이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두 사람. 장사 막 접고 싶고 막 그럴 때. 멘탈 관리가. 뒷모습만 봐도 가족처럼 편하고 의지가 되는 사이인 것이 느껴지네요. 지금은 좀 더 만나고. 그리고 이제 너 사람 만들고. 이제 서로 대학교를 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왕래가 그냥 전화로만 몇 통 하다가 그런 사이였다가 이 친구가 고향에 내려왔는데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생각도 확고하고 여유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하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 친구를 동경 아닌 동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원두를 바르고 마스크에다가 원두 넣고 샤워부스에 샤워부스 넣고 이렇게 쫙 해서 짜서 내리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건데 내 생각과 철학이 된 게 두 친구는 이렇게 또 10년을 그리고 20년을 함께하게 되겠죠. 종효씨 부부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행성 바깥은 너무 추워 빨리 와야 해. 검 파랑 배경 안에 별이 밝게 빛나대. 저도 한 100%, 120% 만족하고 여기서 우리 와이프를 만나면서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첫째도 토닥이도 잘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여기서는 좀 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처럼 애콕대콕 행복하게 잘 살자. 그래. 웃고 살자. 가족, 친구,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자녀. 오늘 종효 씨를 보고 있자니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들의 소중함도 생각하게 됩니다. 고마워요, 종효 씨.